네, 마니커가 올라왔네요. 마니커 사실 오늘장에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풀렸습니다. 윗꼬리를 네. 좀 달고 있는 6개 쪽 관련주들이 있는데 네. 이 종목을 왜 선정을 하셨죠? 최근 들어서 사료곡물 위주로 섹터가 조금 분출이 되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순환매 흐름에 따라서 6개로 조금 넘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오늘 이슈가 있었던 것이 말레이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해서 자국 내 닭고기 가격이 급등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6월부터 이제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6개 관련주들이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국 시장 닭고기 가격들 그리고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월 360만 마리의 닭고기 수출 중단을 예고를 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도 한국 기업들처럼 이 가격 담합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 문제가 조금 불거질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6개 관련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는 조금 거시적으로 살펴보자면 결국엔 앞서 말씀드렸던 사료 곡물 가격의 어떤 상승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위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현재 이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곡물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뭐 주요 항구들에 대한 어떤 공급 제한이 계속 있으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산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처음으로 뭐 배합 사료라든지 곡물 그리고 사료 위주로 섹터가 분출이 됐었고 여기에 이어서 육계, 오리고기, 돼지 등으로 수급이 조금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주요 품목들이 사료 가격이 상승하게 됐을 때 바로 가격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육계,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됐을 때 타 국가들이 이제 수출 제한을 조금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조금 더 가격 상승이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식음료 쪽이기 때문에 의식주의 개념으로 보자면 최근에 기후 변화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중국의 홍수라든지 인도가 최근에 고온으로 인해서 밀 생산량이 급감한 부분 그리고 또 미국과 프랑스의 가뭄 등 기후 변화 등이 조금 계속 안 좋게 나타나면서 여기에 따라서 수확량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파종 시기까지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악재들이 겹재로 나오게 되면 앞으로도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곡물 가격과 배합 사료의 상승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육계의 가격 상승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육계 쪽에 대해서도 좀 풀이를 해주셨는데 오늘 어쨌든 테마주가 마니커를 꼽아주셨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려면 실적도 같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실적 부분이 지금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한데 매수 네. 시점이나 좀 앞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시다시피 오늘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조금 윗꼬리를 길게 네. 달면서 주가가 조금 단기적으로 눌린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에 6개 업계가 또 이 과징금에 대한 이슈도 네. 있었습니다. 9개 업체들이 조금 담합을 하게 되면서 6개 관련 가격을 조금 담합을 벌였고 여기에 따라서 과징금을 보시면 하림이 3억 300만 원, 뭐 체리브로가 2,600만 원. 하지만 뭐 마니커 등의 3개 업체는 과징금액 자체가 100만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실적을 이어서 보시면 연결 기준으로 1분기가 671억 원의 매출 그리고 24억 원의 영업 손실이 있었고요. 31억 원의 단기 순손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증가를 했지만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1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계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영업 손실 규모를 보시면 마니커가 19년도에 150억 원이고요. 20년도 309억 원, 21년도에 130억 원, 3년 만에서 590억 원에 달합니다. 기간을 넓혀보면 상황이 조금 더 제한적인데 10년 동안 봤을 때 17년, 18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였습니다. 뭐 이런 어떤 회사 재무구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유상증자라든지 무상감자라든지 대표이사 교체 등의 모습들을 조금 단행을 한 모습이고 앞으로 현재 부임해 있는 안정원 대표가 마니커의 어떤 기나긴 적자를 끊어낼 수 있는지가 주가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듯 개별 종목으로 보면 사실 지금 매수하기에는 기술적으로는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업황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글로벌 식량난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되고 있고 계속 원자재값도 올라가고 있고 예. 기후위기에 대한 모습들을 체크를 해본다면 섹터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매수를 분할로 해보시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만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